좀비랑.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로데우스라는 고어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둠에서 크게 영감을 받아서 그냥 둠의 고퀄리티 재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픽은 진짜 둠이고 분위기도 되게 비슷한데 훨씬 피가 많이 튀고 고어하고 액션성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경계의 왕국. 근데 이게 앞서 해보기 게임이에요. 정식 발매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여러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 정발이기도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차원 사이의 전쟁이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로데우스가 완전 무결한 세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혼돈의 병력이 펼멸의 차원을 황폐화시킵니다. 약자는 끔찍. 어? 약자는 끔찍 뭐? 아, 약자는 끔찍하다고? 어, 그러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게임 소리 좀 큰가요? 오, 확실히 둠3 보는 느낌이다. 약간 그래픽이. 이 버튼을 눌러 사용. 오, 야, 그래픽 진짜 가까이서 보면 도트인데 뭔가 되게 새롭네요. 이런 그래픽. 쉬프트를 눌러 달리세요. 흑음도 되게 좋고 그래픽이 이상하게 되게 오야 되게 이상해. 그래픽 되게 고퀄이야. 옛날 둠은 진짜 그냥 2D잖아요 완벽하게. 종이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건 또 아니네. 다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D 맞는데 아니 설명하기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픽 되게 진짜 특이하다. 어, 진짜 신기하네. 와, 이 그래픽이 2D인지 3D인지 알 수가 없네. 뭐야 이게. 오, 오, 와, 그래픽 완전 화려. 으아, 뭐야! 에? 에? 이? 아, 지금 뭔가 차원을 막 이동하고 있나봐요. 어, 뭐야, 유리창이 사라졌어. 이게 뭐지? 룬을 획득함. 그래서 뭐요? 이 룬을 여기에다가 넣는 건가?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오, 저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무기가 있는데요? 어? 아, 뭐야! 에? 아,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좌클릭과 우클릭을 길게 눌러서? 아, 연타? 오케이. 뭐야. 임프다, 임프. 아! 덤벼! 연타. 와, 피 튀기는 거 봐. 대박. 이러고 달리면 될 거. Shift를 눌러 빨리 달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 무기! 우클릭을 눌러서 조준. 아, 장전! 장전 매너, 이 자식아! 오, 굉장히 스피드하고 느낌이 정말 새롭네요. 오, 옛날 둠 분위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야. 너무 좋은데? 그죠? 떨어지면 죽나?
오 대박. 소리가, 와 소리가 진짜 끝내줘요. 역시 게임의 액션성의 절반은 소리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와 우와, 아 진짜 갓게임인데? 권총 획득함. 아 헤드샷을 날려야 한방이네. 왜 점사야? 띠디딩 띠디딩 이렇게 나가. 어? 이거 불타는거 아니지? 와 그래픽, 와 진짜 느낌있다 이거. 와 대박 대박. 일어나는 거 아니지? 둠3로 제가 게임 스트리머를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은 청소게임 스트리머지만 가장 원조는 둠3였어요. 뭐 이 정도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름 익숙하답니다. 오. 이건 뭐지? 대형 탄약 방어구. 둠 느낌이 정말 물씬 나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구나. 이 파란색은 뭐야? HP인가? 왓? 어우! 방탄유리야 이거? 이건 뭐야? 쭈그리는 키가 없어요. 자존심이 강한 남자예요.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죠. 저게 새로운 무기인가요? 아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총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못 갈 것 같고. 대충 9대 정도 두드려 패면은 죽네요. 좌측에 뭐가 생겼다고요? 신무기? 아 일단 탄약만 먹고 무기는 안 먹었네. 헬로우. 혼돈 탄약. 어, 탄약은 먹을 수 있는데 무기가 없어. 방어구 조각. 어 이거 열면은 대전쟁 날 것 같은데. 어, 아까 거기다. 그지? 제대로? 뭐야 방금 누가 나한테 총 쐈어. 어? 쟤 다른 총을 갖고 있어. 오 예스 베이비. 버튼을 길게 눌러 사격을 충전하세요. 응? 오 오 마이 오 마이 갓. 샷건이구나. 예스 베이비. 와 무슨 대포 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사운드 진짜 지린다. 이거 뭐지? 체크포인트. 아 예. 오 what the. 와. 와 타격감 개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게 자 요즘은 계속 뭔가 최신 그래픽 엄청난 스토리 막 이런 거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픽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 게임도 그냥 단순하게 다 조합해낸 내용이잖아. 스토리가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 어 근데 너무 재밌는데?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야.
뭐지 이거? 비밀 발견. 오. 오 마마메야. 빨간색 열쇠 필요. 저게 뭔데 씹다가 또 뭐야? 와 개징그럽게 생겼어. 어! 꺼져. 어! 먹으면 나중에 다시 탄약 충전되나? 어, 저기 룬이 또 있네요? 이쪽 건너편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죠? 무조건 내려가야 되네. 예스.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냐? 와, 나 이 게임 완전 빠지겠는데? 이게 풀차징해서 때리면 불이 붙더라고요. 대충 쏴도 불 데미지 때문에 죽어요, 애들이. 어, 이거 폭발하나 보다. 와, 폭발 이펙트 봐. 하, 진짜 미치겠네. 미니맵이요? 뭐 탭키를 누르거나 M키를 눌러도 반응은 없네요. 체크포인트. 이건 뭐야? 갈 수 없는 곳. 탄약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지는구만. 오, 뭐야 이거? 분쇄기. 아, 쌍권총? 쌍권총이 아니라 쌍따발총이네. 아. 와, 개 지림, 진짜. 아, 근데 명중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와, 간지. 미쳤네 게임. 아, 이게 FPS지. 멀리 있는 적을 맞추기에는 솔직히 이 총은 좀 별로긴 해요. 이걸로 가자. 룬 에너지 도관. 뭐야, 위쪽에 애들 짱 많아. 이거 누르면 내려오겠죠? 눈을 먹고 위로 올라오면 애들이 개때로. 아! 그래, 이거지! 다 덤벼. 난 얼마든지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어디로 가요? 아 근데 브금 나오는 타이밍도 너무 적절하고 미쳤다 진짜. 칭찬할 거 밖에 없어. 뭐야 저건. 이건 샷건인데 약간 저격총처럼 쓰게 되는 느낌이 있네요. 명중률이 좋아가지고. 근접전에선 이게 최고다. 자동지도 획득함. 키버튼을 눌러 자동지도를 여세요.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겁나 멋있어. 막 난이도 조정해야 된다고 막 지도 얻기 힘들게 만들고 막 별 난리 생쇼를 다 쳤었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정말 재미만을 위한. 이거 다 써가지고 아예 무기를 들 수가 없네요. 어, 탄약 먹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만. 오케이. 이걸 밟으면 위로 올라가지네. 소리 진짜 개찰지지 않아요? 완전 내 스타일. 미친 것 같아. 아! 아니 뱉은 게 용암이 계속 남아있네. 이거 진짜 콘솔로 해도 완전 재밌겠다. 콘솔 PC 상관없이 진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못 올라가네요 여기. 마우스에 진동까지 탑재? 이렇게 지리겠다. 저거 히든인가? 그지? 오 깜짝이야. 저거 아무리 봐도 히든인데. 야 너 히든이냐? 빨간색 열쇠 획득. 어? 아니네요?
어, 비밀 발견. 어? 무슨 비밀 발견을 했는데? 내가? 이미 먹었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비밀을 먹은 상태였다고 이런 건가? 뭔데? 어휴, 떨어져 죽을 뻔했네. 어휴, 놀래라. 덤비라. 즐겁구나. 즐거워요. 이거 안 먹어지 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아! 와, 진짜 진짜 간만에 또 갓겜 하나 찾았네. 와, BPM 이후로. 아, 솔직히 BPM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지금. 쳤다. 와, 이게 미니맵이야? 와, 이렇게 있어? 장비 구성. 어, 무기가 종류가 엄청 많나봐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걸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과학자들이 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증폭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거 별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클리어한 곳인가? 한 번도 안 죽은 거. 이거는 뭐 비밀 잠금인가? 이거 명중료? You must log in to access this feature. 그니까 로그인, 계정이 필요하네. 아, 계정 만들어야겠다. 아, 나 잠깐만 하고 안 할 생각으로 계정을 안 만들었거든요? 데모는 아니고 그냥 앞서 해보기.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다 정도. 어떻게 가? 오. 어? 어, 뭐야 얘네는. 어이, 놀래라, 아이씨. 풀 차징한 상태에서 헤드샷을 정확하게 노리면 저 똥강아지들도 한 방에 죽네. 아야. 이 그 와중에 헤드샷 판정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2D인데. 이게 뭐지? 어, 보았다. 아이템 나오는 건 또 왜 이렇게 간지야? 저건 뭐야? 헉, 새로운 무기예요, 여러분. 너무 설레요. 살려주세요. 오, 이게 뭐지? 버튼을 길게 눌러 무기를 변경하세요. 아, 아, 빠른 메뉴. 아니, 안 둘러본 곳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넘어와 버린 거야? 노란색 열쇠 필요. 다시 돌아가려면. 아, 이런 씨.
놀래라. 아이 놀래라. 노란색 열쇠 필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곳이죠? 여기도 노란색 키 필요. 더 놀래라. 로켓 탄약을 먹었어. 로켓이 있나봐. 어, 뭐해. 애들이 여기 올라오진 못하네요. 오, 불타서 죽었어. 하반신이 잘려서 죽었어. 대박. 다리를 쏘니까 하반신이 날아가는 신이 나오네요. 아 진짜 이거 미쳤는데 디테일. 어? 이건 어떻게 먹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와! 와! 오 마이 갓! 이거 미쳤어! 와, 진짜 미쳤어, 게임 미쳤어! 어? 엉덩이 아우 아우 좀 아픈데. 우리 노란 키 아직 안 먹었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지금 이 밑에인 거잖아. 아 근데 노란 카드키로 갈 수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너. 약간 둠으로 치면은 그건가? 아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둠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머리통 날라오는 거. 로켓 얻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무기를 아직 안 먹었어요. 탄약은 있는데. 아 깜짝이야! 나 녹화 중이야 잠깐. 이거는 비밀인가? 방송 어떠세요? 안 할 것 같아.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치즈랑요. 증폭실. 그리고 이게 길이 막 안 헤매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은 그게 길이에요. 그게 맞는 길이야. 그니까 엄청 잘 짜놨다 이거지 길. 요즘엔 막 맵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 어렵게 해놨잖아 게임을. 치즈라면 치즈라면 나는 먹고 싶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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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씨
와 깜짝이야. 맞았나? 와 생각보다 좀 하드코어한데? 나 보통 난이도 아니었으면 바로 죽었다 이거. 아까는 좀 난이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이 놀래라. 이게 뭐야? 아 노란색 열쇠. 와 탄창도 진짜 많이 주고. 와 좀 정성기 시절 보는 것 같아. 아 뭐지? 아 쟤구나. 떨어지렴. 이거 어떻게 먹어? 딱 찾았어. 내가 또 비밀 하나 찾는 데는 도사지. 내가 둠쓰리 비밀 장소 다 찾은 사람이야. 이런 거 열면 뭐 있어? 그냥 창고네. 거의 놀래라. 창고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군요. 아이씨. 어디에서 총 쏘는 소리 들렸니? 여기 아까 노란색 카드키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군. 미안.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어! 여기 노란색 카드키. 예, 비밀. 예, 비밀 아니고 뭘 좀. 여, 로켓 탄창. 찐군! 아니! 지렸고. 체크포인트 다시 생겼네. 그리고 얘네 은근 지능이 높아요. 내 무빙을 예측해서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기차가 왔네.
Oh yeah. Hoo, 야구르지? 내려가면 되는 건가?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 저 기갑병은? 와! 죽었죠? 허어, 이거 내 거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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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탄창이 별로 없다. 내가 말했지, 이 게임은 미쳤다고. 몸 버튼을 길게 눌러서 총열을 회전시키라고. 아, 우클릭. 200발. 네. 아, 야, 진짜 어떡하냐, 이 게임. 진짜 어떡해. 싸다, 브로! 와!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줘! 난 이 게임에서 죽을 수 있어. 이 게임 하다가 죽어도 난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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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게임을 찾았어요! 와, 진짜 미쳤다. 아, 완벽하게 모든 적을 처치했을 때 이게 달성이 되는구나, 100%. 아니, 내가 남긴 적이 있어? 그 비밀도 다 찾아야지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40%밖에 못 찾았대요. 비밀이 엄청 많나봐요. 님의 평가. 우리 맵이 유저가 만든 건가, 혹시? 와, 진짜 취한다. 아 근데 이게 스토리가 없어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피로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이거를 찍어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미친 것 같아요. 자, 프로데우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